와, 이쁘다. 이게 우주선이에요. 와, 우주선에 식물이 막 감싸고 있네. 게이트, 오! 오, 멋있어. 게이트를 작동 중입니다. 우와. 와, 뭐야 이거? 대박! 짱 멋있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데요? 인사! 오! 큐데이스트 전령? 무한 종족이지? 새로운 외계인종이에요. 어서요, 모두 준비해요. 쉿! 이번에는 제가 말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외계인 만났다고 좋아하고 있어. 저기요, 저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어, 그렇지 그렇지, 나도 이야기하겠죠. 소개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우리는 큐데이스트 전령으로서 진리를 은하계의 어두운 지역에 전파하러 왔어요. 아, 종교 집단인가? 어느 진리가 맞는지 싸우고 있어요. 전파하기 전에 진리를 먼저 합의를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싸우지 않아요. 뭐라는 겨? 일거리 없습니까? 3단 열쇠를 찾고 있다고요? 어, 지금 이야기를 할지 말지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가? 아,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아, 여기 상인이 있구나. 아, 이거 가스를 팔 수 있어? 오, 대박. 아, 팔 수 있네. 이거 팔게요. 돈 좀, 돈 좀 늘려주셔야죠. 200을 주세요. 200을 주시면 제가 알루미늄 두 개랑 이거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어때요? 거래. 아, 뭐야, 111원밖에 안 줬어 나한테? 아, 나 자기들이 가격을 정해버리는군요.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뭐 111원이라도 벌었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시죠. 안녕. 가기 전에 축복의 말씀을 들려드릴까요? 아, 그래요? 뭐 나쁠 거 없지. 돈 받는 거 아니죠? 성전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저기 짧게 해주세요. 안녕. 탈출합시다. 야, 우주선 짱 멋있네. 쟤들 거 우주선이 불었군요. 자, 잠깐만 행성 진입해야 돼. 안돼, 부스트. 오케이, 부스트를 써서 좋았어. 다행히도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작아? 엄청 작은데 여기. 좋았어, 진입했습니다. 여기는 무해한 행성이군요. 이름은 읽기 어려우니까 읽지 않을게요. 자, 지금 여기 구조물이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보죠. 네, 어차피 무해한 행성이라고 하니까 한번 내려가봅시다. 좋았어. 아, 자원이 하나 있네요. 좋았어. 중력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아서 추락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됐어. 됐다. 아, 오케이, 됐어. 아, 밀린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았어. 고정해주고. 아, 뭐 파괴됐네. 자, 구리는 충분히 캔 것 같아요. 네, 필요의 장치가 파괴됐습니다. 이거 수리를 어떻게 하지? 일단 올라갑시다. 자, 기지 로봇기를 하고 우주선에 들어가서 한번 현황을 체크해보죠. 착륙선이, 아, 결함이 있네. 자, 와, 여기 크다. 엄청 큰데요? 방사능성이야? 아니죠? 여기 어떻게 진입하지? 오케이. 야, 정말 크네. 진입했습니다. 여기는 렌카터라는 곳이고요. 아, 여기 위험한 곳이네. 구조물도 없고 수소랑 헬륨을 캘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중력이 엄청 높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 100% 착륙정이 추락할 겁니다. 중력이 너무 높아서. 여긴 떠나가도록 하죠. 떠나기. 자, 점프 드라이브로 나갑니다. 점프합니다. 오, 자, 이제 다음 행성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선택지가 많네요. 여기는 뭐지? 뭐 하는 곳이야 여기? 로타 오롤로지로 가야 됩니다. 여기네. 게이트 여기 있네. 그럼 여기 갔다가 일로 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로 갑시다. 자, 갑니다.
야, 이래가지고 지구까지는 진짜 언제 가지? 와우! 황색 외성. 자, 어? 큐데이스트 전령이 있어요. 우리한테 말 걸진 않겠지? 아까 봤던 친구들이죠? 자, 가는 김에 지금 여기서 이쪽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저기 파란 행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을 한번 먼저 가보죠. 왼쪽에 있는 파란 행성. 어, 오케이. 행성이 아니네요? 저기는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인데? 들어가보죠. 뭐 하는 곳인지. 자, 방문해봅시다. 뭔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뭐 하는 곳일까요? 오케이. 이 음악은. 여기 뭐 불교 믿는 분 있으신가? 어, 뭐야? 여기 뭐죠? 들어갈 수 있네? 도킹할 수 있어요? 어! 도킹했습니다. 어, 뭐지? 난파선이네! 왜 난파선이 됐을까요? 탐험! 문이 잠겨있구나. 인양도구. 오! 인양도구를 쓰면은 들어갈 수 있네? 잘 가져왔네 이거. 오케이. 아! 수리하는 거 받았고요. 이게 다야? 저 인양도구를 뺏기고 기본 장갑을 가져온 거예요. 별로 달갑지 않은데요? 자, 나갑시다. 아깝네. 더 좋은 거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겨우 수리장치라니. 자, 다음 목적지는. 어, 뭐야.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오, 간 건가? 온 건가? 네. 누가 점프 드라이브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행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잘 해서. 오케이, 됐어. 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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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자, 오케이, 됐어 됐어. 궤도를 줄이고 이쯤이면 충분합니다. 자, 자동 진입. 오케이. 아, 여기는 액체 행성인데 구리밖에 없고 아주 위험한 행성입니다. 여기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는 내려갔다가는 네, 중력도 엄청 높기 때문에 이거 떨어집니다. 저기 이상한 외계인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자, 떠나기 눌러서 한번 만나볼까요? 교신! 누구지? 기대가 됩니다. 또 외계 종족인가? 와우! 우와! 짱 멋있는 비행기 타고 있네? 나도 그거 타고 싶어요! 교신! 인사합시다. 어? 울팍스 기사단장 울팍스. 보막을 켜고 있군요. 미확인 우주선이다. 전 은하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울팍스 기사가 반겨주지. 명예가 있다면 환영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각오해라 라고 하는군요. 소개해주세요. 우리는 은하계 가장 위험한 곳에서 명예를 지키고 우리의 잃어버린 왕을 대신하여 울팍스 기사단의 중심에 있는 게 자랑스럽죠?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네. 제가 일거리가 있나요? 하찮은 활동이랄까요? 우리 세상의 농노들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기사들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거 혹시 아세요?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병에 담긴 번개 같군요.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도 나갈까요? 어? 아이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군요. 모욕해볼까? 모욕하면 날 공격하지 않을까? 칭찬해야지. 아유, 아주 위대하신 기사님. 뭐야, 잘 가세요. 아, 가버리네. 아, 비행기 짱 멋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쿵! 제가 먼저 가도록 하죠. 아, 상당히 다양한 외계 종족들이 있네요. 흥미진진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가운데는 지금 방사능 때문에 가면 안 될 테고 당연히. 저 오른쪽에 있는 이상한 저기를 한번 가볼까요? 저기는 진입하는 건가? 오케이. 여기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들어가 보자. 어, 들어가지는구만. 어, 여기 뭐가 있긴 있어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저 하얀색이 목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잔해들이 있군요.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 돌들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라고 나오는데?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만. 뭐지? 무기를 쏴볼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싹 쏴보죠. 오! 깼어!
이거 게임에 뭐 있나? 잠깐 보석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이 안에 보석 같은 거 있나봐요. 충돌하기 전에 먹어야 돼. 먹었어. 규산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원이구나. 오케이. 제가 지금 돌이 나한테 오는데, 잠깐만. 여기 있군요. 봤어. 이번에 좀 큰 덩어리가 크네요. 자, 주변 돌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발사! 오케이. 이번엔 뭐가 나오려나? 여기 있다. 자, 이제 무기 끄고요. 먹고 나가면 됩니다. 구리, 오케이. 이런 구린 걸 봤나. 구리 하나 주다니. 자, 탈출. 잠깐. 마음 놓고 드라이브를 쓸 수 없게 상당히 많은 파편이 있군요. 지금이다. 지금입니다. 그럼 지금. 오케이, 안전, 굿! 자, 이제 이 항성계를 떠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기 뭐 떠돌아다니는 우주선을 지금 만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내 쪽으로 오려나? 한번 보고 갈까요? 우주선 교신 한번 해볼까요? 내 쪽으로 오나? 울팍스 기사단장이구나. 그럼 필요 없죠. 자, 드라이브 합니다. 드라이브 발사! 자, 이제 스타게이트가 있었던 그 다음 행성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우리의 목적지. 여기도 게이트가 있네요. 이 게이트가 아마 다른 은하계로 넘어가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로 워프합니다. 오케이. 가지가 시들었대요. 왜지? 여기 지금 너무 중간 쪽에서 시작했는데? 자, 한 바퀴 빙글 돌고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을 가기 전에 저 행성 먼저 가야겠다. 저기 돌고 있는 행성 있죠? 네. 우주선도 하나 있네. 자, 조심해야 됩니다. 가운데. 와, 멋있다. 저기 가면 이제 끝장이죠. 저기서는 이제 점프 드라이브를 하기 위한 이중물질을 채취할 수 있는데 방사능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행성에서 채취하는 게 더 좋겠죠. 됐어. 좋아요. 진입! 오케이. 이 행성의 이름은 시콜리라고 읽으면 되나? 여기 위험한 곳이구나. 구조물도 없고 수소하고 불소만 있습니다. 여기는 중력이 극도로 높음입니다, 여러분들. 중력이 극도로 높음이에요. 들어가면 그냥 꼬라박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네,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장치로는 저기 들어갔다가는 바로 추락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옆에 있는 우주정거장 같이 생긴 여기를 한번 가보죠. 하이. 오케이. 와우. 음악 왜 이래 이거. 누가 있나? 인사. 엔트로프 메시지.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도킹하세요. 우린 수학시설이 입힌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로봇이 있네요. 조심해서 도킹을 하러 가는군요. 이 잔해 안에 쟤들 비행선이 있나 봅니다. 오케이.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뭐 안 되지?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자, 여기입니다. 입구로 도킹. 굿. 야, 이렇게 생겼네요. 확실히 무슨 우주정거장처럼 생겼네. 안녕하세요, 귀한 고객님. 이 수학시설은 작동할 준비가 되었어요. 무슨 시설이구나. 소개해주세요. 엔트로프 가까이에 지정된 유리선 필수 건설 기능, 스타게이트 유지보수 등으로 자랑스럽게 커뮤니티를 위해 일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발코르그루가 제공합니다. 발코르그루, 당신의 우주, 우리의 열정. 이거 광고하네. 발코르그루가 뭐죠? 발코르그루가 모든 엔트로피 서비스를 가져왔어요. 무료 샘플을 드릴까요? 받아야지. 무료 샘플을 무조건 받아야지. 고마워요. 저희 영업 담당자에게 주문하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받읍시다. 서비스 재고 보충. 연료 이종물질 보충할 수 있네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데. 수리. 우주선 선체 수리가 150이고요 착륙선 엔진, 착륙선 드릴. 조선소. 이건 뭐야? 업그레이드구나. 열보호막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착륙선과 조종사를 보호합니다. 또 있고, 조종사 탈출 장치도 있고요. 아까부터 바람 부니까 되게 힘들던데. 이거 하나 구입하고. 자, 그 외에는 살 수 있는 거 없나? 이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네.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자, 나갑시다. 여기는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군요.
자, 다음 우리의 목표는 저쪽 우측 상단에 있는 네, 스타게이트입니다. 저기서 이제 워프를 할 수 있는 것 같죠.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와, 멋있게 생겼네. 자, 진입. 오케이. 여기서 이제 다른 은하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호출에 응하려면 Y. 어, 얘들 여기 있네. 임브라이오 네뷸라 환영해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킹하세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도킹하랍니다. 도킹합시다. 도킹 편하군요. 저기 왼쪽 위에 있는 저건 뭐지?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이쁘다. 이게 우주선이에요. 와, 우주선에 식물이 막 감싸고 있네. 꽃이 피는 여름에 덩굴족이 환영해드리죠. 겨울에 오면 환영 안 해주나? 1. 제안할 게 없어요. 미안해요. 소개해주세요. 세력과, 아, 이거 아까 똑같구나. 네. 아, 게이트 돈 주면은 아, 갈 수 있네요. 내 돈을 반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주기. 이제 게이트 쓸 수 있나요? 와, 이게 게이트구나. 어떻게 쓰는 거지? 들어가면 되나? 들어갑니까? 여긴가요? 게이트! 오! 오, 멋있어. 게이트를 작동 중입니다. 우와, 대박 멋있네. 오! 우와, 대박! 어디로 가는 거야? 슈슈슈슈슈슈슈슈. 오, 없어졌어. 아, 간다 간다 간다. 자, 다음 은하계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다음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여기로 중력 때문에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죠?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뭔가 있을 거예요. 와, 여기 넓은데 엄청? 여기도 약간 식물들이 살 것처럼 생겼어요. 오케이, 여기서 자동장치 가동. 아, 취소됐다. 아, 이런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박스 기사단 여기로 왔네요. 좋았어. 가동. 굿잡. 자, 여기는 위험이 저위험입니다. 표면 유형은 액체고요. 중력이 좀 높은 편이군요. 기온은 온데 대류가 격렬함입니다. 생명체가 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그 대기 조정 장치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좀 나을 거예요. 여기 생명체도 있으니까 내려가서 인사하고 봅시다. 자, 중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 장난 아닌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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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아, 야, 다행히 큰 손상은 없, 어, 전혀 없었네요. 물에 떨어지는 바람에 손상은 없었습니다. 좀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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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됐다, 방문! 아, 됐어, 아우. 됐다. 아, 자, 여기는 탐험을 하는 곳이군요. 탐험. 식물을 발견했어요. 마텔리아 드라쿤쿨루스 생물학 표본 받기. 오케이. 뭐 하는 걸까요? 일단 온 김에 자원도 캐서 갑시다. 채취가 안 됩니다만. 이 안에 있나요? 아, 여기 밑에 있네. 어, 두 개, 두 개밖에 못 했어. 아, 연료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복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안 돼! 제발!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제발! 집으로! 어! 아, 살았네 이거. 우주선이랑 비행사를 둘 다 잃을 뻔했어요. 옛날에 아스트로니어 할 때 연료 없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자, 지금까지 The Long Journey Home 이라는 게임을 한번 같이 플레이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빨리 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이 게임을 만약에 더 보고 싶으시다면은 네,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좀 하고 있는 게임이 많아가지고 네, 별로 뭐 여러분들이 아, 이 게임은 뭐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은 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